홍경식 목사입니다. 매년 1월 달이면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받고 또 새로운 확신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HIM 컨퍼런스는 이번에는 설곡산에 옮겨져서 설곡산에서 그곳에서 13번째 HIM 컨퍼런스가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설곡산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도록 지난 1년 동안 WRI의 그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났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번 13번째 HIM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는 우리 민족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남과 북의 이 대치된 현실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어야 되고 2019년도에 정말 하늘이 완전히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 최안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사도적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어떻게 사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어떻게 사도적인 부흥을 일으켜 왔는가에 대해서 이 최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의 메시지가 부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바라 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켰던 이 바바라 요도를 모셔서 우리들이 이번에 같이 은혜를 받게 될 텐데 바바라 요도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바라 요도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바바라 요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 열방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번 이 HIM 컨퍼런스는 바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이 설곡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부흥의 불로 탈 뿐만 아니라 참다운 개혁의 불씨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설곡산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하늘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다. 설곡산으로 초청합니다. 와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